잘 돌아야 우리의 건강 모든 것이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만사형통이 아니라 진짜 만사혈통 이런 말을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오, 여기에서요. 드디어 몸신을 모십니다. 저희가 이분이요. 아침에 사실은 우리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지금 모시는 분이 단 3분만에 난 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시는 분이세요. 예. 안녕하세요. 이 테이프 하나로 온몸에 피를 혈액을 돌게 하는 남자 김지훈입니다. 제가 듣기로는 몸신은 척 보면 안다라고. 보고 눌러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. 종아리를 이렇게 보면요. 우리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합니다. 그 이유는 이제 종아리 근육이 있는 비복근과 가장근의 탄력에 의해서 펌프 역할을 통해 혈관으로 그 피를 위로 올려줍니다. 예. 그래서 딱딱하다는 거는 근육이 있어도 순환이 안 된다는 증거죠. 예. 사실은 여길 누르면 시원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렇잖아요. 네. 그러면 시원한 건 괜찮고 아픈 거는 문제가 있는 건가요? 네, 맞습니다. 어느 정도 압을 힘을 넣어서 만졌을 때 조금 아프거나 불쾌한 느낌이 있다면 혈액이 올라가지 않고 머물러 있다. 그래서 긴장이 돼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예, 종아리의 이제 가운데 부분을 여러분도 한번 만져보세요.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종아리 테이핑 방법을 알려드립니다. 먼저 종아리의 비복근과 가자미근을 꾹꾹 눌러 뭉친 근육을 풀어줍니다. 무릎 뒤부터 발 뒤꿈치까지의 길이로 스포츠 테이프 두 장을 잘라주세요. 한 장은 발 뒤꿈치에 붙일 부분을 남겨두고 테이프를 2등분합니다. 먼저 2등분한 테이프를 비복근의 양쪽을 감싸듯이 테이프를 늘리지 말고 가볍게 붙여주세요. 자르지 않은 한 장은 가자미근을 따라 일직선으로 쭉 붙여줍니다. 테이프를 붙였다면 피부와 잘 밀착될 수 있도록 근육을 따라 꾹꾹 눌러주십시오. 이제 반대쪽 다리도 같은 방법으로 반복합니다. 한약적으로 이제 그 통점 눌러보다 보면 아픈 지점을 주물러줄 수도 있고 지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. 몇 가지 이제 중요한 혈자리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우리가 이 그 무릎 뒤쪽을 오금이라고 부르죠. 오금에 이렇게 접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이것을 그 가운데를 위중이라는 혈자리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. 접힐 위자예요. 접히는 부분의 가운데 부분. 이 위중이란 부분은 얼마나 중요한 자리냐면 우리 인체에 300여 개가 넘는 혈자리 중에 딱 4개만 꽂아라. 그랬을 때 그 중에 들어가는 혈자리입니다. 요배 위중이라고 해가지고 여길 주물러주시면 전신의 어떤 혈액순환도 도모할 수 있고 무릎 질환, 그 다리 근육의 질환까지 같이 치료가 가능하고요. 그 다음에 아까 그 비복근이랑 B자도 그 아래 종아리 B자거든요. 비복. 그 종아리 근육의 가장 튀어나온 배 부위. 거기가 이 무릎 뒤쪽에서 아킬레스건 시작하는데 3분의 1 지점이 됩니다. 그 지점을 승근이라고 해요. 근육의 중간이다 해서 승근이라고 해주고 이 그 밑으로 쭉 내려와서 이 아까 이 비복근이 이렇게 내산자 모양으로 갈라지는 부위가 있어요. 거기가 승산혈입니다. 이 승근 승산혈이요. 얼마나 신기한 혈이냐면 우리가 그 식당에서 오래 앉아있다가 일어나면 다리가 저리잖아요. 이때 이 혈자리들을 눌러주면 바로 풀리게 됩니다. 우리가 직립보행하고 계속 서있고 앉아있기 때문에 여기 종아리 쪽으로 혈액이 울혈, 뭉치게 됩니다. 이것을 이 지압을 통해서 아까 마사지를 통해서 전신으로 퍼뜨리기 때문에 아까 부족했던 머리 부분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이 고여있던 혈액이 가기 때문에 전신의 그 순환에 도움이 되게 되는 것이죠.